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차고요. 현대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6만 원이고 비중은 30%요. 현대차와 같은 이런 대형주는요, 단타로 파동을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안 좋아도 파동을 만들고요. 기업이 좋아도 파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파동선에서 뭐이 아래짜리인 뭐 16만원에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긴다라는 전략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뭐 10%든 뭐 7%든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매매는 좋은데요. 26만원대 매수하신 건저 현대차 한창 급등 나왔을 때 저때 사신 거거든요. 2021년 네. 초에요. 저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요. 저 당시에 급등이 나올 때 이제 현대차의 판매량이라든가 앞으로 전기차의 판매 뭐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한 번에,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진짜 선반영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현대차 보면은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네, 뭐 영업이익이 뭐 최고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가 어때요? 영 비리비리 빠지고 하죠, 있어. 그죠? 그게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해먹은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가가 급등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될 거다 하고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해버리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사실상 좀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2021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네 만에 막 반도체 슈퍼호황이다, 반도체 뭐 완전 초대박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방송에서 슈퍼사이클 같은 소리 하네 이랬다가 제가 정말 많이 모욕을 들었거든요. 비난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할때 제가 아닙니다. TSMC한테 안 되고 반도체 산업 지금 안 되고 재고가 이제 앞으로 많이 쌓일 거고 이거 슈퍼사이클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사이클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디램 가격 다 떨어집니다. 수요가 없어질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어떻게 반도체가 많이 팔립니까? 했는데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연준이 24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경제는 이론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는 어떤 이론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면요. 경기 침체가 왔는데 차를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금리가 비싸고 할부 이자가 높고 중고차 이자도 너무 높은 상황에서 차를 바꿀 맛이 납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 지금 차 바꾸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먹고 사는데 좀 급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이제 사람들이 우리 많으니까. 식자재 가격들 올라갔지. 아파트 사놨는데 아파트 이자 지금 비싸 죽겠지. 월급은 안 올라가지. 근데 또 공공요금 가격도 올라가지. 보험료 올라가지.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돈벌이는 줄어들다 보니까는 차를 바꾸거나 스마트폰 바꾸거나 컴퓨터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환율 1에서 조금 이렇게 이득을 본 점이라던가 뭐 일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법인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인들은 이제 전기차를 샀을 때그 혜택이라던가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득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차를 바꿔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요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일반 개인들에게 이제 판매를 해 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현대차가 그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당분간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고금리가 올해 내년 초까지 그리고 뭐 적어도 금리가 한 2, 3%대까지 떨어지려면은 적어도 저는 한 2년, 3년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때까지 얘는 지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올라온 주가에서 다시 뭐 상승세가 나와서 26만까지 갈수 있나라고 하면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고, 기껏 해봐야 뭐한 21만 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빠지면서 크게는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결국 현대차는 15만 원, 12만 원까지 전 다시 내려간다고 봐요. 그러면 1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좋은데 저기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저평가고 사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 지금 그럼 이상한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 타이밍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하시게 기다려오다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종목을 한 5년 이상, 6년, 7년 정도 가져가실 계획을 짜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21만 원, 22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사실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한 번은 탈출한 다음에 재진입 가격을 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너무 잘못 끼웠어요. 한층만 우리가 잘못 끼워도 이상한데 옷을 지금 저기 제일 윗단추랑 저 아래 옷을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승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 풀기가 조금은 괴롭겠지만 저는 이 실 매듭이 잘못 묶여졌을 때가 잘라버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 원대나 21만까지 혹여나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이 좀 좋아져서 올라와준다면 저는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평가일 때 사는 것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봤던 뭐 한세 시럽이라든가 다날 얼마나 잘 샀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좋다고도 안 하는 거, 바닥에 막 깔려 있는 거, 그런 거 사놓고 기다려야지 고점에 사고 기다리면은 같은 기다림인데 누구는 수익 날까봐 좋아서 기다리고 누구는 본전 올까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그래서 이런 슬픈 일을 만들지 말자. 고점엔 제발 사지 말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뭐 좋은 이야기로 좋게 탈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은 21만 원에서 22만 원대 올라올 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좋은 상황이면 좀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아니면 그때 빨리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저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야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기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기에는 비중도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길 텐데 많이 뺏기는 거에 대비해서 수익은 그만큼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장기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